발달장애 2급인 9살 유나. 유나뿐만이 아니라 이 발레단에는 지적장애, 발달장애, 자폐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다. 장애를 편견이 아닌 다름으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끌어안기 위해 창단된 어린이 발레단.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은 장애인식 제고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발레를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비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과 같이 협동적인 발레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함으로써 서로서로 상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기획 의도가 해서 탄생된 것입니다. 매주 함께 하다 보니 서로를 챙기는 것이 익숙해졌다는 아이들. 수현이 쉴 수 있을까? 그러면 저 무대 못 간대. 유독 동생들을 잘 챙기는 송이는 발레리나가 꾸민 12살 소녀다. 그런 송이를 친언니처럼 따르는 소현이. 둘은 발레단에서 실과 바늘처럼 손꼽히는 단짝이라고. 들어오세요. 다녀왔어요. 소연아, 오늘 발레 연습 재밌게 하고 왔어? 네. 송이 언니가 함께 할 때면 늘 미소가 가득. 수현이. 수현이가. 수현이 이거 선물이야. 알았지? 응. 이거 가방에 넣어놔. 이게 뭐야, 송이야? 곰돌이 어제 학교에서 알뜰 시장했는데 그 곰돌이 사줬어요, 수현이가. 곰돌이 계속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서요. 소희언니처럼 장애가 있는 친구들과 함께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는 송이. 동생들 친구들이 선생님 말씀에 따르는데 되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해서 율동을 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연이 가능할까요?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동작들도 외우고 이제 무대 위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친구들에게도 고마운 마음도 갖지만 본인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발레리나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